이거는 고양이들이 과자 봉지에 머리 넣는 그런 거 같은데 왜 야이, 야이, 그건 먹는 거 아니다, 이. 여느 때처럼 심심이가 돌진해 옵니다. 야야야야야. 하지만 오늘따라 막더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건제 기분 탓인가요? 오.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먹이 세 봉지를 한 번에 쓰러뜨린 심심이. 그 중에서 유독 가운데 있는 아몬드에 관심을 보이니 저도 반응을 해주겠습니다. 뭐 아몬드 줘? 심심해. 뭐 이거 줘? 기다려봐. 어허, 하나 꺼내줄게. 알았어, 하나 꺼내준다고. 자, 여기. 다 줘? 하지만 심심이는 쥐똥만한 아몬드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부지런히 어필을 해서 아몬드를 추가로 획득합니다. 지금 이런 장면들이 바로 심심이 타이미가 주인이를 길들이는 뭐 그런 거죠. 어쩌겠어요. 관심 있는 척만 하면 이것저것 꺼내주는 주인이의 특성을 파악한 심심이가 말린 망고까지 꺼내라고 하는 거죠. 지금 이것도 줘? 하나만 꺼내주려고 먹이 봉지를 여는데 마치 차원의 문이 열린 것 마냥 열심히 들이대기 시작하는 심심이. 들어오는 건안 돼. 들어오는 건안 돼.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하기에 여기서는 이제 그만. 영양만점 만남밥을 차리는 주인이 옆에서 귀염귀염 레이저를 날리는 타이밍. 날 기다렸으니 이쁘다고 하나 주지. 자, 이 타이밍. 자, 여기 있다. 손가락 먹는 거 아니야? 뭐, 없어, 없어. 아저씨, 탈출을 꿈꿨구나. 자, 타이마, 너도 봐봐. 이 땅굴, 여기. 이 땅굴 어떻게 생각해? 너도 이거 팔수 있어? 한번 해볼래? 자, 우리 타이미. 으박시. 그렇지, 먹었다. 이제 집에 가자. 오늘따라 손에서 안 내려가고 버티는 타이밍. 요 녀석들이 무언가 어필을 하고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를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것저것 해주게 되는 이 마음 아시죠? 이번에 타이밍이가 원하는 것은 동네 마실로 판단되었으므로 고! 자. 잠시 심심이를 보는 동안 글쎄 옆에서요 타이밍이가 어이, 아저씨. 그거 잡술라고요. 이거는 고양이들이 과자 봉지에 머리 넣는 그런 거 같은데 왜 야이, 야이, 그거 먹는 거 아니다, 이. 뭐 이거 먹고 싶어? 말을 해야지. 뭐 이거 꺼내 먹으려고? 나한테 하나만 먹어라. 야, 그만 먹어. 몇 개나 먹으려 그래. 이야, 빠르네, 이 아저씨. 몇 개나 먹으려 그래. 이 짧은 순간 타이미는 두 개를 챙깁니다. 이거 타이미가 제일 좋아하는 아몬드예요. 아까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. 너 그만 먹어. 먹이통을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주는 실리카겔를 깜빡하고 안 넣어서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타이미는 자기한테 만난 거 하나 더 꺼내주는 줄 알고 밑에서 알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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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닫았어, 닫았어, 닫았어. 게임 끝. 자, 오늘의 신나는 나들이는 여기까지. 나머지는 집에서 놀자고 하니까 째려보는 건가요? 타이미, 그런 거냐고.